그래서 뭐 몇몇 가지는 윈도우 프레즈 실질적으로 위에 있는 뭐 파일 유출이라든지 뭐 이런 거 했을 때 어떻게 어떤 항목을 봐야 된다 그런 아티팩트들이 있고, 또 몇몇 아티팩트들은 이제 윈도우 포렌식이 아닌 침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아, 침해 사고 이런 공격자들이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하는구나, 그런 아티팩트들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뭐 침해 사고 분석을 하든 앞에 있었던 뭐 정보 유출이라든지 뭐 그런 거 사건들 분석하시려면은 결국에는 윈도우에서 나온 아티팩트들은 모두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레지스트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는 우선 그냥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핵심. 그래서 리눅스로 치면은 하나의 커널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레지스트리에는 시스템 운영체제를 설치를 하면은 그 이후에 설정된 모든 정보들이 다 레지스트리에 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용자가 바탕화면을 바꾸면은 바탕화면에 바뀐 웰페이퍼 그 사진 파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사용자가 뭐 마우스 포인트, 마우스 속도, 스크롤 속도 뭐 그런 것 등등 해가지고 모든 설정 정보들이 다 레지스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남아 있으니까 당연히 사용자가 어떤 행위, 윈도우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 뭐 파일을 읽든 폴더를 접근을 하든 파일을 생성하든 또는 뭐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든 했을 때 모든 행위들이 전부 다 레지스트리에 전부 다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윈도우 포렌식에 있어가지고 레지스트리만 분석을 잘 하셔도 거의 한50% 넘게는 분석을 끝내고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트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레지스트리에 대한 이해는 꼭이그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뭐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가 있지만 그 레지스트리에 남는 정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악성 사용자들은 그 남는 레지스트리 정보를 이제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레지스트리는 레지스트리의 마지막으로 접근한 키에 대한 키를 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따 다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지스트리 분석에 앞서가지고 레지스트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레지스트리는 그 실행창에다 레지에딧이라고 치면은 바로 레지스트리 구성 정보를 불러올 수 있는 편집기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기를 띄우시면 앞에는 사진처럼 총 5가지의 레지스트리 키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클래스 루트, 그 다음 로컬 머신, 그 다음 커런트 유저, 그 다음에 커런트 컨피그 해서 총 5가지의 큰 레지스트리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루트 같은 경우는 파일 연관성 또는 컴이라 해가지고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그냥 파일에 대한 드라이버, 뭐 어떤 파일이 설치를 될때 윈도우에서 그 파일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뭐 DLL 정보라든지 그런 정보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로컬 머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가 또는 시스템 자체적으로 시스템에 연결된 하드웨어 컨트롤하기 위한 그런 정보라든지 또는 사용자가 설치한 소프트웨어 관련된 설정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머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레지스트리 키값이 되고요. 커런트 유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시스템을 로그인한 사용자에 대한 레지스트리 키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도 계정이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계정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계정을 번갈아 가면서 로그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각각 계정별로 설정된 정보들, 뭐 바탕화면이라든지 마우스 속도 뭐 등등에서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 등등 해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각각 개별로 레지스트리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저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 설치된 모든 유저에 대한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커런트 유저로 각각 레지스트리를 뽑아내도 되지만 유저에 있는 정보를 뽑아내도 되겠죠, 반대로. 그래서 로컬 머신, 커런트 유저 요세 개가 저희가 포렌식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다음에 커런트 컴피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시스템 부팅할 때 부팅하면서 내가 시스템에 불러와야 되는 하드웨어적인 장치들, 정보를 관련된 그런 키값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클래스 루트라든지 커렌트 컴피그는 저희 포렌식하는 입장에선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로컬 머신, 커렌트 유저, 그다음에 여기 있는 유저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실제 레지스트리 여기 있는 커렌트 유저, 로컬 머신 그리고 아까 있었던 커런트 유저, 커런 아 유저 그렇게 해서 세개 키값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키
해당 레지스트리 키는 다시 하이브라고 불리는 파일로 해당 정보들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하이브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이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건 윈도우 XP부터 현재까지 나오는 윈도우 10까지 공통 사항이고요. 그래서 경로가 변하지 않으니까 경로 한번 애워 두시면은 어떤 시스템을 갖다 줘도 레지스트리 뽑아내는 걸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로컬 머신 같은 경우는 여기 시스템 32 밑에 컨피그라고 하는 경로에서 이제 SAM, 시큐리티,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렇게 네 가지의 하이브 파일을 추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가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유저라든지 아니면 클라이언트 유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거는 각 사용자별로 NT 유저 대시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폴더 최상위단에서 이 NT 유저 대시를 추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SAM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 계정 정보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계정 정보는 이제 각각 계정별로 다시 한번 SID라고 불리는 고유 넘버가 붙습니다. 그래서 해당 계정 정보가 SAM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시스템 보안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화벽이라든지 뭐 그런 보안과 관련된 뭐 윈도우 디펜스라든지 뭐 그런 설정 정보들과 관련된 정보들이 전반적으로 다 시큐리티에 들어가 있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부팅에 필요 없는, 즉 사용자가 설치한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설치한 운영 프로그램이 다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서 해당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남는 흔적들이 여기에 남게 되고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부팅에 필요한 전역 드라이버 관련된 설정 정보들, 설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시스템에 뭐 다른 외부 저장 장치를 연결을 해놨다. 그럼 부팅하면서 해당 정보를 같이 로드를 해줘야지만 운영체제에서 해당 디스크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하드웨어적인 물리적인 장치 컨트롤할 때는 여기 시스템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NT 유저들 같은 경우는 사용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자가 설정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레지스트리, 하이브, 경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SAM, 시큐리티,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래서 좀 이따가 같이 실제 본인 PC에서 여기 SAM, 시큐리티, 소프트웨어, 여기 시스템, NT 유저들 한번 같이 어떻게 어느 경로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